들이받고 부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전 investinvalley.com. 러시아의 해상 봉쇄로 국제 곡물 가격과 식용유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고 있는데요. 흑해 함대는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보스프루스 해협 봉쇄로 추가적인 함선의 증파는 쉽지가 않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는 순양함 1척, 프리깃함 5척, 호위함 16척, 잠수함 7척 등약 30여 척의 해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은 순양함 모스크바로 약 186m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함대는 개전 후 다양한 함포로 여러 도시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흑해 함대가 보유한 7대의 잠수함은 다수의 수상미사일도 발사 가능합니다. 여러 대의 수상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동시에 발사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8.21! Машина 4 вперед! Лево на борт! На борту! Лево!러시아의 가장 큰 손실은 4월 14일 기함인 모스크바함의 화재입니다. 드로에만 대비하고 넵튠 미사일 대비를 게을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러시아 상륙함은 5월 터키산 바이락타르 드론에 의하여 파괴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